아까 엄마와 딸 이렇게 핸드폰에 하신 분 누구시죠? 이분. 아, 여기 가운데 계시네. 어. 하트에 사시는 분인데. 아, 저분도 같은 동네 사세요. 여기서 노시는구나. 예. 아, 여기서 노시는 가끔 오시지, 뭐, 놀긴 모셔. 네.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많이 오셨네요. 오늘 네. 저기 공연 끝나고 저희 그 카페 모셔서 식사를 네. 대접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전화 주세요. 최순댐프 가신 거죠? 아, 연동에? 예, 예. 어, 한테 시간 볼게요. 예, 예. 예. 한번 보여요. 무슨 카페? 이효정의 라이브 카페인데요. 저희 집안이 다반이에요. 유전자가 오빠가. 네, 친오빠가. 그리고 주방은 올케가 보고. 간판은 제가 이효정의 라이브 카페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무명 가수들 가수의 길로 가는 친구들을 제가 데려다가 같이 그냥. 아이고 참 좋은 인사하시고 애쓰십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들어주세요. 네, 송두리째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송두리. 어, 송두리째. 예.
금일 백발이 원수로다. 아이 죄송해요.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제가 대단한 시작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목소리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옛날에 그 락을 구름으로 하셨던 분이라서 이 소, 마저 소리가 탁 튀기시는 분이에요. 아, 그리고 딸과 함께 부른 노래, 에, 따님은 작곡으로 또 엄마는 작사를 하시고 저는 뭐 꼭 먹고 알 먹고 다 먹는 거지. 요즘은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노래 작곡만 잘하고 작사는요 그냥 노래 부르는 대로 다 거기 들어가 입금이 돼요. 나훈아 씨가 한 달에 억대가 넘잖아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왜 나훈아 노래 부르면 다 입금이 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나훈아 부를래? 우리가 모르는 거죠. 다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 있어 장치가. 나훈아 노래, 조용필 노래, 노래만 불면 그 애 사람들한테 몇천 원씩 몇 명씩 다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억대가 넘어. 1년에 수십억이 넘는데 저작권료가. 그래서 요즘은 유행이 서로가 노래를 작곡하려고 작사를 가수인데 안 들어. 가수는 거지야.